조국혁신 영입 인재 7호 박은정 전 검사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와 맞서 최전방에서 싸워주실 전문가입니다. 박은정 검사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에 대한 직접 감찰 업무를 담당했으며 검사 시절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 라임 술접대 검사 3명에 대한 직접 감찰을 수행하다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보복당하고 수사받고 결국 해임되어 24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한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은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들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슴에 품은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공동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특정 세력이나 집단이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민의는 곧 대의며 민심은 곧 국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극단적 형태의 검찰 전체주의 세력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슬픔과 아픔의 칼질을 하고 심지어 입까지 틀어막고 있습니다. 오늘날 검찰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과 기계적 중립을 포기하더니 기어코 윤석열 정당의 위성 정당으로 변모했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검찰 조직에서 24년을 몸 담은 전직 검사로서 비통한 심정을 담아 깊이 사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을 감찰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고 수사를 받고 결국 해임까지 당했습니다. 암투병 중이던 노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친정집을 압수수색하는 폐륜적 행위에도 그저 자책하며 견디고자 노력했지만 쉽사리 잠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민심의 실체를 외면하면서 검찰권을 활용한 자의적 공정과 법치로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또 겁박하는 이런 광기의 세월을 목도하면서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이 선출하고 권력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서 예외가 인정된다면 그것은 곧 독재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길목을 막아설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히 법치주의를 말하며 법 위에 군림하고 감히 공정과 상식을 입에 올리며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대의 폐륜 집단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내일이라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저도 정치를 그만둘 것입니다. 제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이토록 간단합니다. 3년은 정말 너무 깁니다. 윤석열 정권은 조기 종식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정치 권력 집단이 아닌 인권을 수호하고 공소 유지에 충실해야 하는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검찰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령과 규칙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을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선거입니다. 검찰 독재 심판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 아닌 보편적인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고 또 검찰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이 그 일을 해내야 하고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입인재 8호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차규근 전 법무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차규근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한 김학의 차관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수사 대상이 고위 검사 출신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검사들이 그렇게 노골적인 제19 감사기 수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저를 직위 해제하였으나 얼마 전 법원은 직위 해제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며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 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심야에 해외로 도피하려던 부패 범죄 혐의자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여 사법정의가 뒤늦게 남아 실현되도록 한 제가 직위 해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고발 사주 사건 등 수많은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핵심 증거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위 해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의하여 직위 해제되었던 제가 이번에는 정의와 불의의 전쟁인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여 사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했던 것처럼 주권자의 이름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반드시 직위 해제하여 정의와 상식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선서에 나오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는 검사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 7월 1차 수사 검사들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10만원 법인카드권은 기소하면서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 듀얼백권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는 등 수사권은 최소한의 기계적인 균형조차 갖추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150년형을 선고하기도 하는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 범죄 수사 대상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모렴치하게도 특검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무능, 무지, 무도, 모렴치, 몰상식, 무책임, 불안, 헌법 파괴, 윤석열 검찰 독재 카르텔 정권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경제를 안보에 종속시키는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각종 경제 수치는 암울하고 마트에서 장보기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표 기업들도 아리백 선언에 합류하고 있는데도 집권 여당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리백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라고 할 정도로 무지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입들막하여 끌어내고 과학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대학원생을 입들막하여 끌어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의사조차도 입들막하여 끌어냈습니다. 무차별적인 언론사 압수수색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는 질식상태에 있습니다. 총선 직전인데도 보수 언론이 우려할 정도로 민생토론회란 이름의 60년 전이라 볼 수 있었던 사실상의 관건선거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의 이름으로 단죄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승만을 파묘하여 찬양함으로써 불의의 한간 4.19 민주 이념이 새겨져 있는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헌법 정신이 파괴되고 있다며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조국 사태 전의 조국이 아니라 조국 사태 이후 법 집행이란 미명하에 무자비하게 자행된 야만적인 인간 사냥을 견디고 다시 태어난 조국, 학자가 아닌 2024년 3월 현재 투사가 된 쇄빙선 선장 조국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니체의 말처럼 달라진 조국, 강해진 조국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정의와 불의의 전쟁인 이번 총선에서 정의와 상식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반드시 직위 해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